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떤 분이 메일로 파티클의 생성되는 타이밍을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타이밍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 오브젝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스피어 오브젝트를 하나씩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다가 파티클의 emit from object라는 걸 이용해서 오브젝트에서 파티클이 생성되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충돌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nClose에 create passive collider를 적용하게 되면 충돌 오브젝트가 되게 되고요.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돼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터 형식이 이 옴니 형식 레이트 100 정도가 돼서 각각의 파티클의 100개의 각각의 버텍스의 100개의 파티클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너무 많게 돼요. 그래서 서페이스라는 걸로 바꿔서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적게 되고 파티클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많게 해준다라고 하면 레이트를 1000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원하는 게한 30프레임부터 파티클이 나오게끔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지금 방금 사용했던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레이트를 0으로 하게 되면요, 파티클이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0 플레이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다 키를 주면 어떨까? 30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30프레임에다가 레이트를 0을 주고 키를 주고요, 31프레임에다가 500 그리고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1프레임부터 30프레임 이전까지는 파티클 생성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없애고 싶다, 더 이상 생성이 안 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119프레임에서 500이라는 값키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서서히 없애주기 위해서 한 140프레임 위치에 0의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키를 주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1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는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생겼다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마야에서는 여기 있는 수치값,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가능하긴 한데 어찌되건 이런 부분을 키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치값은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약간은 뭐 정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 nClose라고 하는 마야의 여기 있는 이 시뮬레이션 솔버라고 불리우는 얘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컨트롤을 눌러보게 되면 time attribute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start frame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시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100프레임부터 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100프레임부터 레이트랑은 상관없이 100프레임부터 이렇게 컨트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특정 시간에 생성되는 걸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pression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이트의 키를 break connection을 이용해서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expression이라고 해서 이제 연산, 조건문 연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이트에다가 에디트에 익스프레션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selected object and attribute라고 해서 선택한 속성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m1의 점 레이트.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끌어다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에 익스프레션 항목에 이렇게 넣어 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수치적 연산 형식으로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는 하고요, 100이라고 값을 주고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장을 끝마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트를 하게 되면 플레이했을 때 100이라는 값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점점점 늘어나고 싶다 라고 하면 한뭐 이렇게 플러스 1, 12로 넘겠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다가 10을 더해 주게 되면 계속 누적되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게 아, 그 순간에 늘어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계속 연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프레임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프레임을 하게 되면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프레임 넘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이트를 프레임이랑 동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 타이밍에 조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if라고 해서 조건문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위치가 10보다가 작다, 10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레이트를 예를 들어서 0을 하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보다 작을 때 0이고요. 그리고 또 조건문 그 다음에 else라고 하는 조건문, 그 외의 상황 else라고 하는 조건문에 emitter rate를 이렇게 100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0, 아10 이하일 아 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이하일 때는 20프레임 이하일 때는 rate가 0이고요. 그 외에는 1000이라고 하는 걸 지키게 됩니다. 에디트 해보게 되면, 네, 스펠링 잘못 썼어요. ELSE라고 했는데 잘못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플레이 해보게 되면 1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는 파티클이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1000씩 늘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조건문을 더 달아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if문 else if else if else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100보다가 예를 들어서 크면 더 이상 생성하지 않아라 라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터 0 그리고 다시 else 이렇게 그러면 20에서 100 사이에만 파티클 생기게 되고요. 그 외에는 생성되지 않게 설정이 되게 될 겁니다. 플레이해 보게 되면 이렇게 생성됐다가요. 100 이상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생성이 안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산, 수학적 연산에 의해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뭐 랜덤 값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rate라고 하는 거를 좀 랜덤하게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랜드 가로 열고 0, 이렇게 1000을 하게 되면 이 랜덤한 rate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0에서부터 1000 사이의 값이. 그래서 플레이하게 되면 무조건 1000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랜덤하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조정을 해줄 수 있고요.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학 연산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적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약간 고급 과정, 파티클의 고급 과정에서는 이 파티클의 여러 가지 속성을 이 익스프레션으로 컨트롤 해주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뭐 생성일 때의 그 느낌, 그 다음에 생성한 다음, 생성하기 전, 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이 파티클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럴듯한 파티클의 모양,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파티클 생성하는 타이밍을 조정을 하거나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왼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